No use가 아니라 it is no use가 아니라 it is of no use면 it is of no use to cry over spilt milk. 이게 무슨 문법 문제야? 단어 문제지. No use ing가 맞아요. The 90 minutes games seeing his strong. 봐, 얘가 his strong interest라는 명사가 나와요. 얘가 명사를 어떻게 알아요, 선생님? 아, 앞에 한정사도 있고 형용사도 있잖아요. 명사 앞에 한정사나 형용사가 나오잖아요. 이 명사예요. 그런 얘기 한참 들을 때 네가 공부 안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안 하고 있었던 걸 결국 네가 지금 당하는 거야, 얘들아. 얘는 분사구문이 있네요, 이렇게. 봐봐라. 그러면은 딱 봐도 명사가 있으니까 답이 뭐가 되는 거야? seeing이 돼. 왜? ing하고 뭐하고 연결해? 이 네모가로 연결해서 뭐라고 써? 능. 목 아니야? 얘는 미션 임파서블이네요. 명사 다음에 형용사가 나온 거야. 이공 하나를 막 쫓아가는 22명의 남자애들의 이 경기에서 그의 강한 관심을, 명사예요. 관심, 흥미를 보면서 누가 보는 거야? 누가 보는 거야? 이 문장이 주어가 얘 아니야? 얘가 능동적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와, 저 남자 되게 열심히 보네. 그거를 보면서 나는 앉아서 게임에 열중하기로 했다. 네. I found every game. 에이, 이건 너무 쉽네요. 얘가 오형식이라. 예, 일관했죠. 이게 found가 오형식으로 쓰이면 무엇을 발견하다가 아니라 무엇이 뭐뭐라는 걸 알게 되다예요. 오형식이니까 목적격 보호 나와야 돼요. 목적격 보호는 형용사나 명사가 되는 거예요. 투부정사도 있지만. 부사는 보호가 될 수가 없어요. 몇 형식인지 모르고 어떻게 살아남으려고 그래. 그럴 생각이 없다면 여긴 왜 다니고 그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미친 척하고 주말에 한번 네 인생 바꿔보세요. 자, 니네가 지금 GPW가 안돼 있는 사람 흔들어. GPW 안돼 있는 사람 흔들어. 흔들어, 흔들어. 자, 15분 줄 테니까 지금 해결해. 예, 능률 18페이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했었고요. 19페이지는 미안. 19페이지 갑니다. 자, overseas라는 건 over가 너머로, seas, 예, 바다, s가 붙어서 부사예요. 해외로란 뜻이대요. 그러니까 얘가 upstairs라고 해도 부사가 되고요. S 때문에 upstairs 자체도 뭐 주로 부사로 쓰이죠. downstairs. S 때문에 부사라고요. overseas도 부사예요. 그래서 해외로. abroad가 형용사도 있고 부사도 있는데 보통 부사로 쓰이죠. A가 to라고 생각하면 편하잖아요. 마음이. broad는 넓은이니까 넓은 대로. 얘는 얘와 같지 않아요. aboard. aboard는 판이잖아요. 이게 갑판이라 갑판 위로 해서 얘는 해외로란 뜻이고 얘는 승선하여 라는 뜻이에요. 배에 올라탔다고요. 물론 비행기를 타도 웰컴 어보드 그러죠. 내리갑니다. 럭트 갑니다. 오버헤드 큰거 아니면 머리 위로 넘어가자. 오버테이크 그러니까 오버 넘어가서 테이크 잡았다고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어떤 사람이 1등으로 막 달리고 있는데 이쪽으로 막 달리고 있는데
이걸 넘어가서 얘를 잡았다고요. 그게 따라잡다라고요. 능가하다. 캐치업이드 따라잡다예요. 재난 감정들이 덮치다 압도하다. 예, 그것 뜻으로는 잘 안 나오니까 캐치업이드하고 오버테이크는 알아야 돼요. 밑에 있는 거 큰 게 없네요. 트래픽 라이트에서 큰 게 없으니까 넘어가서 이건 써야겠다. 참 얘 반대말이 얘 반대말이 fall behind예요. 그러니까 떨어진 거예요. 어디로? 뒤로. 뒤처지다. 넘어갑니다. 20페이지 overwhelm이에요. 발음은 이걸 overwhelm이라고 발음하지 말라고. overwhelm이야. film이 아니야. film이 아니라 M, L 다음에 M이 나오면 얘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feel 모음이 의가 있다고 생각해서 film 그런데 이거는 거의 발음이 film쯤 돼요. film 나중에 듣기 들어보세요. film도 아니고 film도 아닌데 film 이러면서 거의 그 film쯤에 가깝습니다. overwhelm입니다. overwhelm 아니야. 문제는 여기는 ing가 붙으면서 얘는 발음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발음이 overwhelming 써. overwhelming 압도적이라는 뜻이에요. overwhelm은 동사로 압도하다고요. 보통 수동태로 많이 쓰이거나 이게 많이 쓰이죠. be overwhelmed by 뭐뭐에 압도당하다요. 보통 수동태로 써요. 압도당하다. 그의 힘에 압도당해서 나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overwhelming majority가 되어있네요. majority는 발음이 majority. 반대말은 minority. 이게 전에 나랑 이 앞부분을 약하게라도 했던 사람들은 막 써있기도 해요. 복습삼아 잘 복습 생각하고 잘 보세요. 얘는 majority에다 majority. 얘는 다수. 얘는 소수. minority report. 그래서 소수자 의견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영어도 있던데. overwhelming majority. 그래서 이렇게 압도적인 다수. 또 하나가 on absolute majority 하면 얘는 절대 다수. 얘가 더 세죠? 9대 1. 얘는 8대 2 뭐쯤 되는 거예요? 어쨌든 엄청나게 차이가 나게 수적으로 차이 나도 아웃넘버 됐다는 거 아니야? 아웃넘버는 수적으로 앞서다라는 뜻이니까. 오버스로우 갑니다. 오버스로우 위에서 던져 넘어뜨리다 전복시키다예요. 폐지하다라는 단어는 abolish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요. 또는 어디까지 썼냐? 안 썼네요. 예, abolish 또는 뭐 이 eliminate. limit이 뭐라고? limit이 문턱이야. 문턱. in은 밖이라고요. 나가 없애버린 거예요. 더 corrupt government로 갑니다. corrupt government was overthrown. 전복되었다. in a military coup. 얘는 발음이 coup예요. coup. 얘는 태생이 프랑스어라서 coup라고 발음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때 military coup라고 못 알아듣고 우리나라 사람은 뭐라고 알고 있니 이거? coup d'état예요. 이게 프랑스 말이에요. coup d'état가. 어쨌든 군사 반란이란 말이죠. 그것 때문에 전복됐다. 커럽트 때문에 럭트 정리합니다.
럽트는 특강 도전 해봤을 거예요. 복습이에요. 자, 봐봐. A, B, C, D, E, I예요. 앞글자가. 아, 능률에서도 지쳐지려고 그래. Do you really want to fall behind the class in vocabulary? 여기서도 지쳐지려고 작정한 거야? 집중하지도 않아. A, B, C, D, E, I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순서가 abruptly 하면은 부서진 거예요. 부서지는 쪽으로 해서 갑자기 라는 뜻이에요. 깨졌다는 얘기겠죠. 근데 갑자기요. abruptly. bankrupt는 은행이 깨진 거예요. rupt가 break니까 파산하다예요. broke는 한 푼도 없는데,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야 500원만 꺼줘, 아우 없어, 한 푼도 없어, I'm broke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I'm bankrupt 이렇게 아주 너무 나 파산했어 이런 말이 없어. 은행이나 뭐 이런 데에서 큰 개념의 뉴스 같은 데서 나올 때 하는 말이고, 일상생활에서 나 돈 한 푼 없어, broke라고 합니다. break의 과거형 아니야, 형용사야, 스펠링만 같아. corrupt 완전히 깨져, com인데 cor로 바뀐 거잖아, 부패하다. disrupt 멀리까지 깨져나간 거야, 붕괴하다, 방해하다라는 뜻이 되죠. erupt 밖으로 터져 나간 거예요. 화산이 분출하는 거예요. 막 용암을 분출하겠죠. 폭발하는 거고, 라바는 용암이고, 라바는 애벌레라고요. 어떻게 외워? 얘가 글자 수가 작아요. 얘보다 얘는 애벌레고 얘는 용암이에요. 얘가 글자 수가 작잖아. 얘보다 별 수 없어. 나중에 너 중간고사 볼 때 이게 기억이 나면 되는 거야. interrupt 사이에 들어가서 깨버린 거예요. 깨다야 rupt는. 남자하고 여자하고 잘 사귀고 있는데 제3의 인물이 중간에 끼어들어와서 방해하는 거예요. interrupt 같은 말 interfere intervene. 예, intervene은 긍정적으로 쓰면 중재하다고요, 부정적으로 쓰면 나쁜 뜻이니까 방해하다예요. 그래서 교사의 intervention 그러면은 교사의 간섭이나 방해라고 해석하지 않아요. 얘들아, 모의고사 같은 데에서 절대로 교사나 이 사회의 기존 이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선생님이 방해해가지고 제가 공부 못해서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선생님이란 말하고 인터메션 나오면 얘는 좋은 뜻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중재를 하는 거야. 중간에 껴들어서 이 그룹 활동하라고 그랬더만 이 둘이서 독도에 대해서 얘기해보라고 그랬더만 독도가 어디 있는 거야? 남해에 있는 건데 제주도 옆에 있대 뭐 이러고 했어요. 가운데 끼어들어서 선생님이 뭐 해야 돼? 얘들아 독도는 동해에 있단다. 이 가운데 끼어들어서 헛짓거리 하는 거 중재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말 나오면 반드시 좋은 뜻. 이거 왜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 이게 나왔거든. 인터벤션이 이 개념으로 내가 방금 말한 거 비슷한 예. 아이들한테 그룹 활동을 시켰는데 다른 데서 하면 잠깐 교사의 인터벤션이 있을 수 있다. 이건 좋은 걸로 나와야 돼. 교사가 방해한단 말이 어떻게 나오니? 비교육적 반사회적 내용은 답이 될 수 없다고 TSS에 나오잖아. 모의고사 대비 거기에 동영상에 니들 중에 운 나쁘면 나랑 고3 여름까지 가는데 계속 얘기 들을 거예요. 아 니네 그때쯤 되면은 계속 들어가지고 뭐 봐봐 모의고사 이거 보잖아. 6월 4일 세미를 이제 또 항상 풀잖아요. 갑니다. 자, 레딕이라는 단어로 갑니다. 레딕이 어근이 뿌리예요. 이 eradicate라고 하는 말이 뿌리를 밖으로 끄집어낸다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얘는 같은 말이 뭐야? root out, 뿌리를 밖으로. 얘가 뿌리 아니야? 뿌리를 밖으로, root out 하면 죽여버리대요. uproot, 뿌리를 어떻게 땅에 박히는 뿌리를 들어 올린다고 한 단어야. 제거하다 죽여버려. remove, 이 땅에서 없애버려, 다시 옮겨, 죽여버리는 거죠. abolish, 아까 했던 폐지하다. exterminate나 terminate, TRM이 끝이야 끝. 버스가 운행하다 맨 마지막 끝나는 곳이 뭐야? 터미널 아니야? 터미널. 터미 끝이야. exterminate, 완전히 박멸하는 거야. get rid of, rid가 제거라는 명사고, eliminate, 방금 했던 거죠? 문턱 밖으로 나가, limit이 limit라고요. 문턱 밖으로 나가, 제거한 거야, 이 수업에서. 다시. 얘는 제거하다들 쭉 써놓은 거예요. 얘가 제거하다예요. 얘는 radical 하고 다시 돌아가서 radical 하면은
뿌리 근, 자 써서 근본적인. 근데 그 뿌리를 흔들 만큼 과격하고 급진적인. 나와, radical. 나와. radish. 뿌리예요. 무. 뿌리를 먹는 식물이잖아요. 예. 고3까지 radic이 들어간 건 이게 끝입니다. 외우고 사셔야 돼요. 자, estimate. 정리하면 overestimate, 과대평가하다. underestimate, 과소평가하다. overrate, rate란 말에 비율이나 평가란 뜻이 있어요. 비율이란 뜻 말고 또 뭐 있지 명사로? rate에 속도란 뜻이 있어요. 이게 세죠. 이거 해설서 특강에서 이게 스피드하고 velocity하고 paraphrase 돼가지고 선택지에 얘가 있어서 얘가 답이었어요. 얘가 있는 게 답이었어요. rate 평가하다도 있죠. rate가 그러니까 오형식으로 써요. He rated the system as 뭐 inferior. 그 시스템을 별로 좋은 게 아니라고 평가했었다. 비율로 평가하나 봐요. overrate 과대평가하는 거고 underrate R 두 개야. 과소평가하는 거야. 넘어가서 예 내려가서 예, 지금 corrupt 하면서 rupt 정리했습니다. cor이 뭐야? cor이 뭐야 승현아? 강조고요. rupt는 break라고요. overwork는 너무 많이 일을 한 거니까 과로하다. 예, 피로는 영어로 뭐니? 피로 앞부분에 새는데 fatigue라고 피로죠. The corrupt overworks is employees에서 그 잔인한 보스가 사장이 직원들을 과로시켰다 이거 아니야? 니도 볼만 하지만 학원에 선생은 나밖에 없어. 나만 죽으라고 더 내가 과로를 하고 앉아있네요. 선생님들은 다 퇴근하시고. 예 밑에 갑니다. 그러면서 그거 있구나. 밀리터리 때문에 이거 했구나. 밀리터리라고 돼 있는데 밀리터리는 육군이 제일 먼저 나오죠. 그 다음에 등장한 게 뭐야? 해군이죠. 마지막에 등장한 게 공군이겠죠. 육군은 영어로 뭐야? Army예요. 왜 Army야? 맨 처음에 뭐로 싸웠어? 팔로 싸웠을 거 아니야. 주먹 다짐하면서 Army가 육군이 되는 거예요. 맨 처음에 무기는 주먹질이었겠죠. 해군은 Navy를 써야 되는데 왜 이걸 쓰고 있지? 해군은 네이비. 내비게이션 할 때 그 NAB예요. 이게 항해하다는 뜻이 있죠. 공군은 하늘에 있는 힘. Force는 힘이니까 공군이 되죠. 그래서 Air Force 1이 공군 1호기가 대통령 전용기죠 보통. 이거하고 편제를 니네가 하면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해병대는 또 따로 있어요 단어가. 해병대는 해군에 속해 있겠죠. 근데 좀 독특한 위치를 갖고 있어요. 얘는 이제 말은 게릴라 같은 거. 게릴라가 뭐예요? 적진 깊숙이 침투해서 뭐 파괴하고 뭐 요인 암살하고 이런 일을 하는 해병대. 워낙에 군기가 세다고 잘 알고 있어요. 훈련 되게 어목하고. Marine. Marine이 아니라 Marine이야. Marine. A가 A가 아니야. O야. Marine Corps. 이거 있으면 큰일 난다. 있으면은 시체란 뜻이 돼. 이거 없어야 P하고 S가 발음이 안 나거든. Marine Corps 하면은 이때 Corps는 뜻이 뭐냐면 단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해병에 있는 단체. Peace Corps. 여기 Peace부터는 뭐야? 평화 단체 이런 뜻이 되는 거야. Peace Corps. Marine Corps 하면은 해병대예요. 내려가서 그것도 써있네요. Martial Art. Martial이 뜻이 뭐냐? 군대의란 뜻이에요. Art는 예술이 아니야 얘들아. Art는 인간, 예술,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 어근이 뭐야? 기술이에요. 그래서 Martial Art는 무술이에요. 군대에서 무슨 예술을 해? 기술을 갖고 있는 거죠.
내리가고요. 예, overlap 겹쳐 있다. overall 전반적인, overestimate 방금 했고요. 과대평가하다. overload 하면 너무 많이 load에 과적하다. 너무 많이 실었다고요. 그럼 overload는 예, 그 reload는 다시 싣다 또는 총알 같은 거 재장전하다. 무슨 옛날에 게임에 뭐 reload 그러나 총알로 막 뭐 쏘는 게임이었는데 reload 재장전하세요 이 말이죠. download 짐을 내리는 거죠. 짐을 올려 싣는 건 upload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자료 같은 걸 내려봤잖아요. 짐을 내리는 거니까 다운로드. 올리는 건 업로드. 로디드 건도 써있네. CF에서 얘는 장전된 총. 얘는 총 위험한 거죠. 지금 상태가 이제 방아쇠만 당기면 돼. 방아쇠는 영어로 뭐야? 트리거가 명사로 방아쇠, 동사로 뭐야? 오투에 얘 오투, 오투로 촉발시키다. He triggered the group to study. 뭐 이렇게 to 부정사 나와야 된다고. 그다음에 옆으로 넘어가 볼까요? 뭐? 다시 뭐? 어? 안 했어요. 수업 안 했는데 왜? 그 수업 안 하고 X라고 하지 않았니 그때? 그러니까 아웃스커트 밑에 이거가 책에 다 써 있어서 굳이 안 했다고요. 책에 써 있는 거 아니니? 이거 다 써 있잖아 책에. 굳이 안 했다고 그래서. 헷갈려서 아 괜찮아. 그래서 일부러 여기만 사진 올렸는데 이렇게 옆으로 해서 여기까지만 사진 올려져 있을걸요. 그치? 어 가자. 예 21페이지 갑니다. 21페이지 자 엑스트라라는 게 밖의라는 뜻이잖아요. 엑스트로도 되고요 밖의 또는 뭐뭐를 넘어서 초과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extracurricular, extracurricular는 형용사예요. 얘 명사형은 뭐야? curriculum. 얘가 명사, 얘가 명사로 교육과정이고, 교과과정이고요. extracurricular는 형용사니까 그 교과과정의란 말에 엑스트라가 붙었으니까 교과과정 이외의 과외의 The school has many extracurricular activities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국어, 영어, 수학 교실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 미술도 하고 체육도 하고 음악도 하고 뭐 봉사활동도 하고 영어 같은 경우는 영어 요즘도 영어 마을이 있나? 그런 데 가서 외국인들하고 만나서 얘기하게 하고 내려갑니다. extraterrestrial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요거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요거구나. 자, curriculum이라는 단어가 교과 과정입니다. 그거에 A가 붙으면 복수형입니다. curriculum, curricular. UM이 복수가 되는데 A가 붙으면 복수가 돼. S가 붙는 게 아니라 그런 얘가 얘만 있는 게 아니라 datum 이게 자료예요, 단수로. 복수형이 뭐야? data. 아, 그러니까 UM이 A로 바뀌면 복수가 되네. bacterium 단수예요. bacteria 그럼 얘가 복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 보통 복수를 얘기하죠. 이건 보통 복수를 얘기해요. 얘는 보통 단수를 얘기해요. 이게 익숙하죠. curriculum, data, bacterium 얘는 복수야.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니? the data is가 맞아? are가 맞아?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요. are가 맞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게 라틴에서 오는 말이라 영어처럼 S 붙이면 복수가 되는 게 아니라서 라틴어 쪽에서 말이라
미국 사람들이 불편해해요. 그냥 데이터즈 이런 말도 나와요, 심지어. 원래 그런 말 쓰면 안 되거든. 데이터가 복수인데 거기 S 붙여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아이, 그냥 쓰자, 그냥 귀찮다, 뭐 이렇게 된 게 있어요. 원래 왜 그런 식으로 단어가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영어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결국은. 테를 정리하자. 테르가 땅이나 흙입니다. territory, 영토. terrain, 지역. region, 도메인의 DOM은 홈이라 뜻이에요. 돔, 홈. 도메인, 그럼 인터넷 도메인 같은 거, 지역이라 뜻이에요. realm, realm이 아니라고요. overwhelm이 아니라고, overwhelm이야. realm이 아니야, realm이야. 테란, 이건 게임에 나온 지구인이 테란. terrestrial 하면은 땅의, 지구의, 또는 땅을 이런 뜻이 된단 말이에요. 고등학교 3학기 나오는데 terrestrial animals 하고 marine animals 하고 바다의 celestial 이라는 단어까지. celestial은 천상이라는 뜻이야, 하늘의. heavenly, 명사의 ly 붙여서 형용사 된 거야. 천상이 두 개 알아야 되죠. heavenly, celestial, 바다의. 그러니까 가장 바다에서 큰 동물이 고래 종류였다, 지구 역사상. 근데 육상에서 terrestrial animals 중에 가장 큰 동물은 공룡이었다, 이러면서 이 단어가 나왔다고, terrestrial이. 다시 Mediterranean 갑니다. 이거 Medi는 medium 할 때 그 가운데라는 뜻이고요. Terra는 땅이라는 뜻이니까 땅 속에 가운데에 있는 바다에서 지중해라고 합니다. The Mediterranean Sea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냥 Mediterranean만 써도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지중해, 땅 속에 있는 바다라는 거죠. 굉장히 큰데, 바다처럼 넓은데 땅 속에 있네요. 자, extraterrestrial 하면은 아까 찾아가지고 ET예요. 지구상에 없는, 다른 데 있는 거죠. 지구상 이외의 지역에 있는 게 ET. ET라는 영화가 있죠. Alien, 외계인 또는 외부인이에요. Alien이라는 영화도 있죠. 이 ET는 되게 귀엽게 생긴 식물학자고, Alien은 예, 무슨 바퀴벌레 뭐 이렇게 생긴 거 같이 생겨가지고 사람 막 예, 뽑아먹고 막 피 뽑아먹고 이렇게 했던 애죠. 에일리언. 세티라고 하는 미국 나사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어요. 아리조나인가 사마에 가면은 큰 천체망원경이 한 20대는 쫙 서 있잖아요. 엄청나게 큰 천체망원경이. 그게 세티 계획의 일환인데, 뭐 하려고 이렇게 천체망원경 세우는 거야? 우주로부터 오는 전파 신호를 잡아보겠다 이거야. 분명히 누군가는 인간처럼 전파를 지구 밖으로 날려보낼 텐데, 우리가 날려보낸 전파가 인공호수 갔다가 다시 인공위성에서 지구로 내려오는 건데, 어떤 건 우주로 흩어져 나가잖아요. 누군가는 그 전파를 받고서 외계인 중에 우리만큼 또는 우리보다 더 문명이 앞선 곳에서는 찾아올 거 아니냐, 또는 신호를 보낼 거 아니냐 해가지고 SETI, Search for Extraterrestrial Intelligence는 왜 중요하냐? Terrestrial of Intelligence. ET를 찾는데 어떤 ET? Intelligence 안에 찾았더니만 바퀴벌레야.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해왕성에 드디어 생명체 찾았습니다. 외계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카메라 들이대는데 바퀴벌레야. 무슨 소용이 있냐고. 말이 통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예요. 지능을 가진. 그래서 앞글자 따서 SETI라고 합니다. Unified, unidentified, sorry, unidentified flying objects, 확인되지 않은 비행 물체들. Identify가 동사로 구별하다, 식별하다, 확인하다예요. Ident가 어근이 뭐니? 그 identically 그래서 똑같은 아니야? Identification 그게 줄여서 ID잖아요. 근데요, ID가 신용 신분증이나 뜻인데 왜 그러죠? 네 얼굴하고 그 아이디 카드에 있는 포토 아이디에 있는 그 사진하고 네 얼굴하고 똑같아야 되잖아. 그래야 신분 확인이 되는 거 아니야. 경찰이 얘기하잖아요. 총 들고 어두운 곳에서 뭔가 움직이면 Identify yourself. 신분을 밝혀라 이거죠. 안 하면 Or shoot you. 너를 쏘겠다 이러는 거 아니야. Vert가 turn이에요. Extroverted 밖으로 돌아요. Introverted 안쪽으로 돌아요. 외향적이냐 내성적이냐 아웃고잉이냐 shy이냐 reserved 해서 뒤에 갖고 있는 거야 키. 그래서 주저하는 내성적인이라는 뜻도 있고요. 예약된이라는 뜻이 원래 기본 뜻이죠. 다 나가요. 야 나가 놀자. 아웃고잉인데 난 뒤에서 우리 교실 지키고 있을게 가만히 있는 애. 주저하고 내성적인 아이죠.
또는 이건 안 돼요. 미리 전화해서 예약된 거란 말이야. 뒤로 빼놓고 갖고 있는 거예요. 주면 안 되죠. 예약한 사람이 있으니까. 애드버타이즈 하면은 고개를 돌리게 만드는 예쁜 여자 탤런트, 잘생긴 남자 탤런트를 꼭 커피 광고에 쓴단 말이에요. 지나가도 공윤해, 김태인해 이러면서 쳐다보게 하는 광고. 예, 고개를 돌리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애드버타이즈먼트. 컨버트, 제대로 돌리는 거야. 그러니까 전환시키다가 되는 거야. 컨버터블, 자동차 중에 뚜껑이 열리는 차 있잖아요. 왜? 지잉 하고 열리고 또 닫히고 하는 거. 컨버터블, 돌릴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무게차에서 그냥 일반 승용차로, 무게차가 뭐야 그건 몰라도 되고, 어쨌든 지붕 없는 차에서 스포츠카가 되기도 하고 뭐 이런 거죠. 컨버스, 인버스, 리버스 따로 해오면 네 손에 얘들아. 버스나 벌트나 같은 어건이거랑 돌다예요. 제대로 돌린 거야. 거꾸로라는 뜻이에요. 얘는 좀 조심해야 되긴. 컨버스가 형용사로 쓰이면 거꾸로이고요. 컨버스가 동사로 쓰이면 이게 제대로 돌린다라고 하면 거꾸로이고요. 얘가 동사로 쓰면 함께 말하다가 돼요. 컨이 강조가 있고 함기가 있고요. 벌스가 돌다가 있고요. 말이 있어요. 벌스가. 함께 말하는 거면 대화하다예요. 컨버스라는 무슨 스포츠 브랜드네임이 있던데 얘인지 얘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컨버스가 있는데 걔가 형용사도 있고 동사도 있다고요. 그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컨버세이션이 나오잖아요. 대화. 아, 뭘 모른다는 거야? 아니 컨버스라는 이 스포츠 무슨 브랜드네임이 있는데 그게 얘를 말하는 건지 얘를 말하는 건지 내가 어떻게 알아? 영어로는 어쨌든 두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유니버스는 하나로 돌아요. 이 우주가 하나의 덩어리로 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유니버설, E 대신에 S 다음에 끊어내려서 AL 되면 유니버설 하면은 다 똑같다는 얘기가 보편적이네요. 유니버설 랭귀지, 아프리카에서도 웃으면 행복하다는 뜻이고 한국에서도 웃으면 행복하다는 뜻이야. 뜻이 몇 개야? 하나라고요. 같은이에요. 보편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 있어요. 같은으로 해석해야 돼요. 니는 4년 전부터 예쁘게 요거 다음에 요거 써야 돼. 버티컬, 도는 거야. 팽이가, 팽이가 잘 돌리면 어떻게 해야 돼? 수직을, 수직이에요. 버티고, 돌려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 어지러워요. 버티고가 현기증이란 뜻입니다. 예, 거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숙제 적어봅시다. 자, 5월 28일 원어원 알트. 예, 한 페이지 하시고요. 두 페이지 하시고요. 이상. 예. 명작 3검 합니다. 3검. 일주일마다 하면 너무 힘들지. 예, 그 다음 주에 영작 시험, 영작도 이제 그 다음 거 할 테니까 일단 3검 가지고 와. 에, except, net, 4명 빼고 안 돼 있어 지금. 자, 그 다음에 능률은, 아, Q. 좀 바꿔야겠구나. Q. 61, 64까지 하고요. 설명 쓰세요. 그리고, 능률은 시험을 19, 20, 21 P 19, 20, 21인데 주로 능률 주로 사진 정리 위주로. 예, 사진 정리가 적지 않으니까 그거 위주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됐니? 거기까지 하겠습니다.